김우리 국회의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 때에는 이 거리를 참 많이 거닐었습니다. 낮보다는 주로 밤에 거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보다는 취업문이 훨씬 넓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밤길을 거닐어도 직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죠. 청년들이 언제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청년들은 미래를 달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배웠던 그 세상의 진리.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 세상은 너에게 보답할 거라는 그 진실 하나를, 그 꿈을 보여달라고 얘기한 죄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산 후보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서울을 되찾고 정권 교체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세훈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우리 국회의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저는 야타, 서현, 이맹, 운중, 판교, 백현, 상평의 분당갑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존경하는 마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김은혜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노래방 하는 것처럼. 제가 사실 대학교 때에는 이 거리를 참 많이 거닐었습니다. 낮보다는 주로 밤에 거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보다는 취업문이 훨씬 넓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밤길을 거닐어도 직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왠지 청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뒤통수가 뜨끔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막차를 타고 간 게 아닌가 싶어서 그들에게 왠지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초반엔 그렇더라고요. 2030 청년들을 향해서 역사를 바꾸는 용기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사의 경험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이 진짜 적폐입니까? 저는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역사의 경험치가 민주당은 그렇게 많아서 박원순 시장의 그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이라 조롱한 3인방을 캠프에 들이는 겁니까?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앞에서 환영하고 뒤에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걸로 그렇게 하는 역사인식 맞는 겁니까? 그런데 청년들에게 이제는 10만 원을 줄 테니, 5기가 공짜 데이터를 줄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정부가 그렇게 부정과 가식으로 이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10만 원으로 회유를 합니다. 청년들이 언제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청년들은 미래를 달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배웠던 그 세상의 진리.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 세상은 너에게 보답할 거라는 그 진실 하나를, 그 꿈을 보여달라고 얘기한 죄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겁니까? 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회유하는 겁니까? 지난 4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뺏기셨습니다. 법치와 삼권분립을 도둑맞았고, 우리의 땅을 도둑맞았으며, 우리의 세금을 도둑맞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빼앗기면 안 되는 선거입니다. 빼앗긴 여러분들의 권리를 되찾는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무능과 부패의 수레바퀴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바로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손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위선과 가식의 세상, 내일 여러분들 투표장에 가셔서 기호 2번 오세훈의 이름으로 중지부를 찍어주십시오. 찍어주실 수 있습니까? 네.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바람입니다. 이 분노의 바람을 기후 2번 오세훈으로 정권교체의 돌풍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의 집에서 다시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만나 뵀을 때 내가 내 아들, 딸을 위해 더 나은 세상 앞당길 수 있는 그날로 4월 7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약속해 주십시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상에 같이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께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